한마디 김치 담을 때 너무 많은 거 넣지 마세요. 딱 4가지만 넣으시면 됩니다. 고춧가루 370ml 넣어주시고요. 미원을 넣지 않아도 미원을 넣은 것 같은 순화 멸치 액젓 120ml와 김치를 훨씬 더 고급지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순화 갈치 액젓 60ml를 넣어주겠습니다. 감칠맛을 올려주는 설탕 60ml와 물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꿀 60ml를 넣어서 단맛을 내주겠습니다.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양념은 넣지 마세요. 쪽파 자체가 굉장히 맵기 때문에 양파나 마늘, 생강을 넣으면 훨씬 더 알싸하고 맵습니다. 그러면 익혀서만 드셔야 되거든요. 이 쪽파 김치는 이렇게 흰 부분을 먼저 양념을 묻혀주고요. 절일 필요도 없습니다. 조금 있으면은 파란 부분은 너무나도 얇기 때문에 남은 양념으로 슬금슬금 발라주기만 하면 돼요. 나중에 참깨만 솔솔 뿌려주시고요. 아직까지는 김치 순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고 보면은 김치가 파김치가 돼서 축 처져 있어요. 벌써 숨이 다 죽어버렸잖아요. 절대 파를 절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